당시에도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 단체장 이름으로 순회천장 동의서를 써가지고 시에다 제출했었어요. 그것이 여기 있는 이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다 한 장씩 넣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이런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면 동의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 석훈이 쓰레기 석훈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부탁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엠다운하고 뭐 어떤 그런 엠다운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발 또 몇몇 단체장하고 같이 숙덕숙덕 해가지고서 결정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의견 듣고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원순환가에서는 지금 강천에 이제 복지장 같은 거 그때를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을이래요. 주민협회 갑이래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민들이 뭐냐고. 행정에서도 주민을 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몇몇 단체장은 갑이고 자기들은 을이야. 이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정입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일단 소송이 저희가 대법원까지 끝났거든요. 이제 총 세 번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세 번째 다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 이제 주민들한테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크게 내용이 복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볼륨을 조금 크게 해주시죠. 아, 안 들려요? 아, 네. 일반 사항이고요. 위치도 보고 저희가 일단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위치가 강천면 적금리 46번지 이동이 되겠고요. 부지 면적은 16,761제곱미터로 발전시설과 생산시설 두 곳이 합쳐서 되는 것입니다. 신청한 업체는 엠다운 주식회사고요. 사업계획은 이제 발전시설하고 생산시설 두 가지를 통합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폐기물 속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그거를 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발전시설 부지가 이 부분이 원래 이제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이고요. 여기 생산시설 부지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던 상황인데 여기는 대한환경이라는 곳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하고 하고 있던 그런 현황입니다. 소송에 대한 주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세 개 소송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 소송이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2차 또 한번 건축 부분에 대한 소송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장법에 관련해서 소송 총 세 가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차 소송은 처음에 15년도에 건축 신고가 처음에 강천면에서 처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규모를 키우는 사항으로 16년도에 건축 허가를 허가로 건축 신고를 이제 허가로 변경을 해서 여주시에서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가 접수되고 17년도에 착공 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안 상황이 계속 많이 있어가지고 좀 진행이 더뎌지면서 계속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일부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못하도록 이제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다시 그래서 변경 허가를 1차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허가가 처리된 상태에서 이제 규모를 키우는 상황으로 이제 변경 허가가 2차로 다시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19년도에 다시 이제 변경 허가에 대한 보안을 저희가 이 두 개 펜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저희가 보안 내용에서 이제 엠다운 측에서는 인정 못한다는 부분을 해서 허가가 처리가 안 돼서 사실상 이제 거부 처분이 된 상황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주민들이 요청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도시계 조례도 저희가 고용연료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례를 이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최초에 1심에서 저희가 폐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2심에서 다시 20년도에 2심에서 여주시가 승소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많이 뒤바뀌 었죠. 그래서 21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우리가 허가 변경을 이 부지 전체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소송은 그로 인해서 이제 허가가 2차 변경에서 안 됐기 때문에 두 필지를 합쳐서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승소가 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보시다시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안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설치 못한다 라는 식으로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접수된 게 21년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저희가 유효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22년도부터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저희가 승소를 계속해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건축물을 이게 얘네들이 다 털어서 발전시설과 생산지를 다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건축물은 이제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작물 소송이 그 당시에 이제 2차 변경과 같이 들어왔거든요. 20년도에 공작물 접수까지 같이 접수된 상황에서요. 저희가 바로 불허가 처분을 바로 했죠. 왜냐면 여기도 지금 공작물 이쪽에다가 이제 보일러 공적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일러 빼고 공적기로 해서 냉각을 시키면서 발전시키는 요 공작물, 대부분 이제 공작물인데 요거를 저희가 안 된다고 이제 불허가 처분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2심, 3심까지 2년이 넘게 계속 싸운 것에 비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지금 두 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다고 끝나는 거고 공작물은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엔당 쪽에서도 저희한테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수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니네들 이걸 적응 못하겠다면 다른 걸로 해달라. 왜냐면 그쪽에서 돈이 지금 한 350억 정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350억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됐고, 자기 돈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돈을 이제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그냥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 전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 전환을 요청한 거는 첫 번째 재활용 용량, 철역 용량을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대한항공 부지라고 말씀드렸던 처음에 생산시설 부지, 거기에 있던 용량이 1톤 용량이 160톤 정도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발전시설을 안 할 테니 얘를 두 배로 늘려달라라는 얘기고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고 요거는 두 번째로 들어간 건 바이오 가스와 시설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전체를 다 그러면 없애고 바이오 가스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해달라라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바이오 가스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게 뭔지는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물질 쓰레기 그거고 뭐 화수 슬러지 이런 거 해서 이걸 밀폐된 공간에서 뭐 효소를 섞어두면은 그게 가스가 발생이 된대요. 그럼 가스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정도로 얘기도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업 전환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건 이마 형질 변경 부분 이제 태양광을 그러면 전부 태양광으로 그 설치하겠다. 아까 한 2,000평이 좀 넘는 그 부지하고 그다음 위쪽에 임야가 있는데요. 그 임야 부분까지 합쳐서 그럼 전부 다 이제 태양광으로 해달라. 그걸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었고요. 네 번째 사업 제안하신 거 그쪽에 사업 제안하는 사업 부지를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350억이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작년 빌딩 거를 봐야 되는데 제일 급한 거는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주시에서 100억에 우리가 양도를 하겠으니 요거를 사달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잡고 가겠다 라는 쪽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좀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무 처리 계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작물 부분은 공작물은 아까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이제 건축은 아까 두 번 다 했기 때문에 건축을 설치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난 상황이고요. 이제 공작물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은 이제 났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때 당시에 공작물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졌어 이거를 다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거 불허가라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 처리 대상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안정적인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상태인데 오늘 결론 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정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일부 보완 사항이 좀 있어서 간단한 건데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 뭐 내용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고요. 뭐 질문 사항 있으신 분은 이제 질문을 받아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 네. 건축물하고 네. 공작물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은 이런 게 건축물이죠. 이런 건물. 건물이고 공작물이라는 건 아까 보일러하고 응축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철골로 만들어진 지붕 같은 게 없이 그냥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철골로 만들어진 그 구조물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엠다운에서 네. 보일러와 응축기를 여기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엠다운에서 진행하고 네. 있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공작물일까요? 그렇죠. 네, 이게 보일러하고 응축기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보일러는 이제 불을 떼는 거잖아요. 불을 떼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죠. 열이 발생하는 거는 열은 에너지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발생이 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보일러로 발전을 한다고요? 보일러로 열을 가하면 보일러가 열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열을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응축기에서 돌리게 되면
이게 터빈이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발전이 전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네. 그 보일러로 발전을 해서 어디에 쓰려고 이거를 신청을 했을까요? 그래도 이제 전기는 태양광 같은 곳에서 전기가 발생되면 그거를 다시 한전에다가 팔아서 돈이 들어오죠. 그 같은 개념이죠. 전기가 발생되면 전기는 팔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 보일러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서 수익을 낼 정도의 보일러가 되려면 지금 그냥 말씀을 보일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보일러인지 전기가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그 전기 생산을 보일러로 전기 생산하는 거는 일반 이런 업체에서 전기 생산할 수 있나요? 이 엠다운이 그런 허가를 갖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은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큼 떼야.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 공작물이 중요한가면은 공작물에서 전기가 생산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걸 돌리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네가 원래 예, 하려고 했던 거는 쓰레기를 갖다가 SRF화 시켜갖고 그걸로 이제 떼워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폐기물 처리법은 조례에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가 뭘로 그거를 돌리냐 이거죠. 공작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까 여기 생산시설 부지하고 여기 발전시설 부지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그럼 발전시설은 아까 그 공작물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산시설 부지에는 이게 지금 원래 대한환경에서 했던 걸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여기서 떼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폐기물 처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냅두라 이거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뭘로 그걸 돌리겠냐 이거예요. 그 왜 끌려다니냐 이거죠. 보일러를 왜 떼는 거예요? 보일러를 왜 떼요? 그 그들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고용연료를 생산을 해서 고용연료 생산을 해서 말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거든요. 아니 팀장님 그게 SRF가 걔네 SRF를 걔네들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무슨 연료로 뗄 거냐 이거죠. 저희는 이제 건축 분야거든요. 건축의 소송이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떼야 얼마만큼 에너지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누가 직원분이 오셨으면 잠깐이라도 사원순환과에 물어보셔가지고 조례에서 지금 이게 우리가 SRF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 모른다를 그냥 가버리시면 다음에 또 얘기가 되게 되니까 직원 누구 오셨으면 자원순환과부 담당 팀장님이 자리에는 오늘 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확하진 않지만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통석을 안 했습니까? 혹시 아까 이제 네 번째 보면 네. 지금 100억 정도의 시에서 매입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공표해 본 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공표했는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려면 목적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게 되면 얘를 뭘 할 거냐. 나는 목적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는 그러면 사서 우리가 시에서 뭔가 거기를 쓸만한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0억이 저희 시 예산으로는 사실상 좀 어렵다. 왜냐면 계속 저희가 신청사업 건립도 있고 재생사업에서 이제 시민회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나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100억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상황이 엠다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나와서 그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꼭 골라야 되냐는 거죠. 일단 그것도 일단 시작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사업을 제안했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거를 만약에 요구를 한 거를 뭐 그쪽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뭐 저희가 지금 결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시장님 안 된다라고 보고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쪽으로도 추진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주시에서 일단 폐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제 그 공작물을 네.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공작물은 내줄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 된 거고요. 신고예요. 그거는 또 이제 허가 쪽 건축본에 허가는 저희가 두 건을 다 대법원까지 이겼지만 공작물은 축조 신고기 때문에 이게 준공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만 내주면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정 연료를 네. 만일에 만들려면 이런 폐타요. 네. 우리가 소청까지 다 갔다 와서 그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 저기 벌써 4년 전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연료를 만들려면 이 사람들이 폐타요, 폐비닐 이런 걸 전부 다 떼서 그래가지고서 송각을 해서 고용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를 만일에 내준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네. 공작물은 어차피 좀 폐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난 상황이고 또 이제 SRF에서의 에너지를 설치하려면은 고용연료를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고용연료 사용 허가는 현재는 아직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못 살아요. 감사님, 우리 명민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놓고 하려면 하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저기 마야 포토까지 그 현장 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오죽하면 2만 명 서명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대법원에 그걸 승소를 이뤄내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시에서 뭐 어떻게 뭐 차관을 하든 어떤 대법을 빌려서 차라리 저 강천 연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든가 아니면 강천 연민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이걸 허가를 해주든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아니죠, 정말 못 삽니다. 강천 연민을 살게 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그 포천까지 가서 현장 답사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를 다 다녀갔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이장님들도 모르실 겁니다. 그 현장이 어떻게 우리가 그때 포천에 갔을 때는 완전히 유령의 마을이었어요. 주민들도 하나도 없고 나무는 다음부터 다 그 공해를 위해서 다 말라 죽고 새카맣고 동네가 새카맸어요. 그거를 모르신 분들은 여기서 대화하실 자격이 없는 거라. 지금 안 되죠. 예. 강천 연민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강천 연민을 전부 다 이주를 시키셔야 돼요. 거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도 없다면 아니 저게 궁금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지 회의에 포천에 발언을 하세요. 여기 회의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 들고 발언을 하세요. 어떻게 보니 발언을 하세요. 누가 내가 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아, 손 들었을 되셨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는 지금 저희도 지금 소송을 했잖아요. 세 번씩이나 했어요.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 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뭐 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고 그죠? 뭐 소송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저희들도 되게 어렵게 소송을 많이 했어요. 시간도 노력도 비용도 막 다 들여서 했는데 일단 결론이 났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물에 대한 건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뭐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된 거는 맞아요. 그죠? 그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실 거는 아니고 그 부분까지는 지금 네. 그 생산 저 뭐 발전한다는데 거기는 네, 이제 네. SRF 사용 허가가 나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기존의 대한환경 자리는 거기서 생산을 한다는 거냐 SRF를 뭐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면 그 생산 허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지금 거기 기존 건축물을 있다 하더라도 SRF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고용 연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용 연료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고.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태워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 만드는 것과 태워서 이제 그 사용하는 것. 그것을 허가를 각각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허가는 아직 안 맡아진 상태죠. 그거는 허가는 아직 자원순환과에서 안 맡았고. 그 여주시에서 허가를 각각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원순환과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자원순환과 원래 같이 좀 오셨으면 싶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과에서 책임자가 남아서 수정해 주셔야지. 관련 인문위원회 거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오늘 이 설명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이 저희가 이렇게 끝났고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끝난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온 거고요. 근데 건축과 부분에서는 이해해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인 건 맞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쓰레기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누가 좀 같이 나오셨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렇게 담당한 거기 팀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또 거기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또 오늘 담당자래요. 담당자분도 바뀌었고요. 그분 다 바뀌어서 사실 이번에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지금 그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오늘 일단 주민분들께 그렇죠. 네, 네. 말씀드리고 네. 향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는 건데 오늘 주민의 의견을 들을 만한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 외에 그 외에 SRF를 통한 발전 사업은 어떻게 안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진행이 돼야 여기에 좀 같이 돼야지만 저희 주민분들도 오늘 그 이후에 어떻게 주민들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오늘 뭐 아까 그런 의견도 내서 그에 대한 답도 들으신다고 이제 들어보시려고 오신 건데 그 답을 들으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오늘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났고 거기에 대한 진행 부분은 이렇게 뿐이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허가과에서 이제 건축과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자리 외에 자원순환과라든가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정확하게 뭐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 그러면 그 전에 거기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다 오신 자리에서 주민설명회가 한 번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 오늘 뭐 또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은 다 파악을 했고요. 뭐 지금 이제 끈 요거 소송에 대한 건 다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부분이고요. 아니 요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요구했던 거요? 네, 사업 제안한 거. 네.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그쪽 회사에서 제안한 것만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 제안한 것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주시에서 그 회사에다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민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사업 제안을 우리한테 얘기한 거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거를 제안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주시에서 파악할 그런 의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당초에 왔을 때 저희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자기네들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 다른 거를 좀 하면 안 되겠냐. 혹시 좀 좋은 사업을,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바꾸실 수는 없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건 요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만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네.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공작물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의 문제. 이게 얘네들이 요거 만약에 발전시설 부지를 공작물로 설치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얘기를 그쪽에서 해주지도 않고요. 저희도 알 수도 없고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동정 설치식을 내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걸 진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희도 의문이 많이 가는 거고요. 저희가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상황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공정물 해도 걔네가 정말 사업성이 있을까? 이거 사업할까?
그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정말 할지 안 할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충물이 거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쪽에도 원충물이 별도로 그렇죠. 구축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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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이 선생님이 저 마이크 여러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반대 운동을 할 때 한 두 번 정도는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적금리에 들어오는 그 고형 뭐 연료 그걸 태워가지고 태워내고 이런 거고 그거를 지켰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 서울 난이도 같아서 나오는 그 쓰레기 마지막 처리 과정을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그걸 소각하게 우습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각한대로만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안 된다고 이제 지금 대모로도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졌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고에 대한 소송이 안 된다고 저희가 보러가 처분을 했고 소송 자체가 안 돼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에서 서로 싸웠고요. 아까 네. 건축 부분에 들어간 거 두 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거를 더운 날에 가서 뭐 안 된다는 그 뭐 뭐라랍니까 대모라랍니까 반대 시위라랍니까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걸 가도 여기서 고형물을 여기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만드는 거? 그러니까 SRF라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형 액체를 떼가지고 전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 공장을 뭐 갔다 온 공장도 말씀하는데 그 액체를 고형물을 뭘 갖다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얘기입니까? 액체가 아닙니다. 액체가 아니고요. 고형 연료라고요. 고형 연료 그런 걸로 그게 그걸 뗀다 그런 얘기를 네, 네. 그걸 만들진 않는 겁니까? 여기서? 아니 그래서 만든다 고형 연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 그거 떼야지.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발전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왜냐면 고형을 그 떼는 그것도 만들고 그 뭐 고형 액체도 만들고 또 거기다가 한 무슨 더 떠서 어떤 뭐 발전을 해보면 그건 또 팔아가지고 또 정부에서 그 또 전기를 또 생산해서 주면 돈이 또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리 있는 발전이 돼가지고 그 먼저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 여주시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가 됐네요. 아주 쉽게 얘기해보면. 그렇죠. 네. 그럼 여주시에서 그런 걸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더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은 거기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은 그래서 지금까지 예, 저 설명하신 걸 듣는다면은 그런 식이 됐잖아요. 어떻게 됐든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두 번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두 번 그거 소과가 시켜서 잠깐만요. 그걸 못 맞으시면 아쉽고요. 준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유들로 그럼 두 가지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 뭐 무슨 내용인지 다 저 인지를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희가 이분들을 뭐 엠다운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아 여기 좋으니까 여기 하세요. 그런 건 저들이 자석이 알 필요도 없고 이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우리가 더운 날씨 가서 대모인 건 아무것도 아니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현지까지 가서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놓더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뭐 나무가 마르 죽고 사람이 살 때가 못 되고 현재도 살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는 딴 건 몰라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런 걸 여기다가 지금 한다고 그러고 더 덧붙여서 그런 걸 만드는 공장 어디 만들고 뭐 그걸 떼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까지가 더 옛날보다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여주시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가서 했던 거는 그거를 못 지게끔 막기 위해서 대모를 하고 더운 날씨에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했죠.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송을 대법원까지 세 번이나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소송을 해본 뭐 얘기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해 결과는 우리한테 이득되는 건 공정은 안 되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진행이 안 되고 의용지물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송을 세 번을 한 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얘네들한테 계속 못한다고 저희가 해서 소송이 걸린 거죠. 하여간 저는 그걸 거짓말 생각했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니까 저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던 일이 지금 현재 보면요.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 민원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2018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공사를 전혀 하지 못했고 현재 사업을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이제 우리 강천면 주민들이 특히 이제 아강지문 앞장서가지고 강력하게 원해가지고 시하고 같이 이제 변호사들을 이제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걸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현재 벌써 2018년이 했으니까 거의 6년여가 돼가지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반쪽짜리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네 가지 안건을 가지고 여주시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딜을 하자 이거죠. 그 중에 한 가지를 해주면 자기들이 발전소 사업은 안 하고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이 그동안에 아마 350억 정도 돈을 받고 뭐 그 당시에 저 발전시설에다가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아직도 아마 저기 인천 부순가 어디에 이제 쌓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 같은 경우 보관병이라든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소리가 발생할 수 있고 저 M다운이라는 회사하고 당시 저 발전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한솔이라는 그 한솔 비엔진하고도 계속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M다운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아무것도 한 건 아니고요.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이제 전체적인 걸 잘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하고 같이 한 그 결과물이 현재 아직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업들이 보면은 처음에 접근돼서 시작된 것도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서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됐으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지 되는데 또다시 강천리에 그 슬러지 처리장, 미관의 슬러지 처리장 또 몇몇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다 소송까지 해가지고 업체에서 손들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그걸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여주시가 패스하고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 단체장 이름으로 슬러지 처리장 동의서를 써가지고 시에다 제출했었어요. 그것이 여기 있는 이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다 한 장씩 넣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이런 슬러지 처리장 들어오는 거에서 동의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거기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 적금이 쓰레기 석고창도 마찬가지고 슬러지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부탁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M다운하고 뭐 어떤 그런 M다운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발 또 몇몇 단체장하고 같이 숙덕숙덕 해가지고서 결정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민들한테 방법하게 의견 듣고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소라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운 소라가에서는 지금 강천면에 이제 복지단가 짓는 거 그때를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을이래요. 주민협회가 갑이래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민들이 뭐냐고. 행정에서도 주민을 갑이라고 생각해야지 되는데 주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몇몇 단체장은 갑이고 자기들은 을이야. 이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상가 새로 30억대를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복지상가 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18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3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대요. 한 푼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 건물을 져가지고 복지단을 져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숙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다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오늘 저희가 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저희가 앞장서서 제일 열심히 했고 저희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처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용연료 처리 뭐 사용후가 뭐 그쪽에 해서 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이제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로 저희 시장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네 말씀해 보세요. 여기 시장님께요. 보고 드릴 때는 우리 전 감천면 주민들은 이 엠다원이라는 이 불덩어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 그 거기에서 남아있는 저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30억이니까 그 30억을 감천면 주민을 위해서 예, 거기다 해가지고 시에서 70억을 해서 100억으로 해가지고 이 엠다운 물덩어리를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0억 뭐라고? 30억. 예, 쓰레기 미립장 주민협의체에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쓰레기 미립장 그 협의체에서 가지고 계신 30억이 있는데 네. 그 30억을 보탤 테니 네. 시에서 70억만 보태주면 100억이 되니까 그걸로 사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드리겠는데 저희가 뭐 요청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은 목적사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러면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거나 뭔가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돈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도 문제가 지금 사실 걸리는 부분이에요. 네. 아, 저는 그 강천일이 이장 유재석입니다. 네. 이 그 SRF 사업이 최초에 강천 1위로 이장님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최초에 자산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고향이 강천인데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간단하다.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그 이유밖에 없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용인시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그래서 이게 돌고 돌다가 적금률을 앉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 처음에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뭐 대기업에서 발전시설 해갖고 전기 파는 시설이라고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는 폐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엠다운에서 이 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네 가지 안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에서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도 샀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목적 사업, 그거는 주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요주 시에서 만들어야죠. 그죠? 그 목적 사업을 주민들이 만들어냅니까? 시에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시에서도 어디가 가장 청정지역입니까? 강천이에요. 슬러지 공장도 저희 문학으로 들어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쓰레기 매립장 접경지에 있죠. 거기서 그것까지 들어오면 저는 강천일이 살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도 우리는 피해 없어요. 왜? 바람이 위로 불기 때문에 저 부평이나 도전이나 이쪽 사람들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근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시는지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주시 자체가 존재하는 거는 여주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님하고 깊게 논의하셔가지고 여주시에서 재정상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주 시민 전체를 위한 목적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그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거는 따로 또 저희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가 사업 쓰면 좋겠다. 주민들 피해 안 가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사실 몇 번 설득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도 이제 돈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하셔도 그분께서도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곤란하겠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야죠. 그렇죠.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도시에서 서울에서 다 부동산 팔고 오랫동안 살던 데 팔고 공기 좋은 환경 좋은 데 찾아서 왔어요. 그리고 수익성 다 버리고 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돈을 버리고 왔어요. 좋은 환경 때문에 건강에 오리달라. 지금 몇십억 원 돈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시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 사업 뭘 좋은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고요. 저희 알고 계시다면 이해를 하셨다면 시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잘 우리 주민 편에서. 말씀을 좀 잘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뭐 6년을 넘게 그들과 싸운 게 뭐 그들 좋으라고 한 거는 아니죠. 주민들을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저희가. 저희 건축과에서 여태까지 지금 힘들게 싸웠지만 뭐 이 결론은 이게 났지만 어쨌든 힘들게 싸워서 다 주민들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님께는 일단은 뭐 주민들이 요구 사항에 대한 거는 오늘 있었던 거는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을 먼저 손 드신 분.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보일러랑 응축기 공작물을 짓겠다는 거에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사고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건 해결해야 될 일인데 지금 건축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보일러랑 응축기랑 해서 얘네가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허가사항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건축가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뭐 만약에 여주시에 있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모르면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지금 엠다운이라는 회사에서 건축물을 아니 공작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얘네들이 이거 하겠다고 넣은 계획서라든가 이거 뭐 기계 이름이라든가 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로 그냥 말로 시청에 와가지고 우리 보일러하고 응축기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설비 이름이라든지 시설 이름이라든지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라든지 이런 그 서류가 들어와야지 들어와서 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그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아니고요. 공작물 축조 신고는 간단한 도면이에요. 도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엄청나게 뭔가를 다 해서 그러면 물어봐야죠. 내용물 아니 예. 그러니까. 공작물이라는 건 이것만 접수돼도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처리가 되게 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도면 하나 딸랑 받고 남들 해주듯이 해주면 안 되고 도면 한 이거 왜 도면 한 장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어떤 원리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시에서 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공작물 우리가 폐쇄했는데 내줄 건지 아니면 제안했던 1, 2, 3, 4번을 고민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 숙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일단 같고요. 그 부분은요. 내용을.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은 법이잖아요. 그죠? 법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원래 필요한 서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안 가르쳐줘요. 저희도 그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하면은 얼마만큼이 수익이 나느냐 발전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얼마나 떼면 뭐가 되느냐 이거 혹시 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거기서는 안 해줘도 이 기계 도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계를 어디서 그냥 몰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든 회사도 있을 거고 이걸 사용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찾아보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여주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잠깐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면 한 장만 들어와도 저기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추가서는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기계가 어떤 뭐 모델명이 뭐가 들어가서 요거는 어떻게 설치되고 그런 것들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하나 딸랑 그려놓고요. 농축기 하나 딸랑 그려놓고요. 요것만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검토를 해서 정말 사업성이 있을지 아 이걸 가지고 이런 식의 만들었을 때 뭐 정말 뭐 얼마나 될지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는 없어요. 자기들은 아닙니다. 그 도면을 좀 공개해 주세요. 도면 그거는 예, 공개해 주시면 네. 그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만 보고도 어떤 걸 할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송 때 저희가 나오는 우리 전국적으로 한번 다 찾아보죠. 그 도면을 공개하시면 전국적으로 공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공개를 해 주시면 전문가를 한번 그 도면만 보고도 파악이 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한다는 자신은 없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 강천 면민들이 M다운 때문에 그동안 너무 어려움을 당해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걸 만약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계속 공유자 재산을 매입할 때는 뭐 돈도 부족하지만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 사업은 시에서 만들면 되죠. 저거 다 내보내면 저기는 나무를 심어도 되고요. 공원을 시에서 저기 강천 면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과제잖아요. 그래서 여주도 탄소 중립 흡수원,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된 거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나무나 숲이 있으면 좋은데 나무 심어도 되고 뭐 그 탄소 중립 흡수원 숲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리고 또 이건 M다운이 강천 면민들에게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고통을 준 곳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뭐 그런 되게 좋은 숲으로 만들어서 강천 면민들에게 돌려주셔도 되게 좋을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데 목적 사업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차고도 넘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주시는 인구를 늘리고 싶어서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되게 여주시를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저출산이라서 출산 장려 정책도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나면 만약에 저 회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떠나면 그건 또 인구 유입 정책을 펴는 거랑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 머물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조건, 환경을 좋은 시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네네. 잘 그래서 들었고요. 네. 시장님한테 어차피 시장님께 보고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꼭, 여러 가지 방법이 네, 네. 있다라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시간이 한 정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시장님 때는 보고는 드릴 거예요. 뭐 주민들이 어쨌든 요구하시는 거는 뭐 사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사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좋겠다라는 게 뭐 주민들 의견이 가장 일치되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네. 네. 요거는 저희가 그렇게 저 몇 번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드릴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냐 한 번 더 저희가 시장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뭐 장담 못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해 주십시오. 아, 그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이미 공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 뭐 이제 삼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회를 줘야죠. 네. 내가 아까 손 들었잖아요. 아, 예, 말씀하세요. 어차피 그 뭐 시간은 뭐 이장에 좀 늦춤되는 거니까요. 가야 일이 이장 이 방입니다. 예, 분마 좀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 제가 듣기로는 당초 그 M다운에서 신청 당시 그 안을 가지고는 이제 그 M다운 되는 거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서를 요청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는 혹여 그런 경우가 올 경우에는 건축 변경 신청 증서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거절해달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무슨 말씀? 네,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시면 판정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저는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지지가 20년 된 사람입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 들었지만은 앞으로는 전 세계가 이 환경 때문에 이 보정 심박한 게 아닙니다. 그 2030년까지 우리가 농사지는 농기계도 지금 이제 자동차는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지만은 농기계조차도 이제는 그 기름을 경유를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환경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그 이제 사각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업체가 강천에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괴리자가 이게 한 말씀이 아니고 그 저 주무관님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부터 면세위가 없어진다고 그러더니 그게 뭔가 변경돼서 후년부터 면세위가 중단된다는 거야. 농업용. 그 정도로 심각한 거니까 굉장히 그 시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 증서를 해주지 말라. 얘네들이 뭐 건축 증서라는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건축 부분은 저희가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은 저희도 더 들어오면은 건축 분야가 들어오면은 이제 조례로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건축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들어오기는 못 하겠죠. 일단 조례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장 처리는 아까 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폐소를 했기 때문에 재처분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얘네들한테 좀 시간을 좀 요구를 해서 계속 끌었거든요. 원래는 한 달이 지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끌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공작물은 그런 보안사항이 있는 부분 일부는 하면 처리를 일단은 하고요. 메일 부분은 별도로 이거는 이거와 별개로 시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서 이게 메일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고용연료 부분은 저희가 건축 부분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시한테 말씀드릴 때 자원순환과에서 주민들이 이 부분 이제 아까 고용률료 그 부분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한번 주민들한테 말씀드려라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환경영향평가 받았나요?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죠. 예. 근데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좀 보면 시에서 방향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근데 저희한테 어떤 선택을 하라는 쪽으로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100억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전에 공작물 지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설치를 하게끔 오늘 빨리 서류를 통과시키게끔 지금 주민설명회 그 용인을 지금 받으러 오신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주목적이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은 설명을 못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의 연장선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업자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시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에서 협력을 해서 잘 찾아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 제시도 좀 시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도 같이 해서 자원순환과 쪽 저희는 사실 자연순환과 쪽 업무를 자주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요구 이건 이러시면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이런 회의를 하거나 설명회할 때 우리 여기까지 뿐이 몰라요, 우리 여기까지 뿐이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냥 지나가고 설명회 했다고 통과되고 그 이후에 그냥 그 분야의 건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에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그걸 매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거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부분 지금 의혹이 남는 부분 좀 모르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7243 모하비 차량 혹시 있으시면 천주분께서 주차를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있으신가요? 7243 모하비 차량 없으세요? 짧게 봐요. 네. 오늘 제가 얘기 온 이유는 그 지금 이제 그 엔다운님하고 회담을 벌려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왔는데 쭉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몰랐던 부분도 있고 여기 와서 새로 알았던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법정 소송을 하시면서 고생하신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 와가지고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은 그 결론이 사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바쁜데 시간 내서 온 거는 그 차후에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한 그 상황을 알고 싶어 온 거지 해소된 거를 알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원 수납하는 거 오지도 않고 오셔가지고 지금 그 해소된 상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바쁜 시간 내가 여기 왔던 사실 목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실 때 그런 그 이런 걸 발표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다른 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다음 문제에 대해서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오셔가지고 그냥 폐소돼가지고 됐다 이것만 얘기하시고 주민들 극복하면은 다음에 또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발전되고 뭐 진행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다음의 입장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사달라는 부분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있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달라는 부분 두 가지 가장 큰 부분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뭐 이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